네, 스코리파이 원조 사이사이 배고플 때 스니커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8강 토너먼트, 1라운드 8강 토너먼트 2주차 경기 보고 계십니다. 야, 정말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아주 치열한 경기가 첫 번째 경기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에, 이후에 뭐, 두 번째 경기까지 가든, 세 번째 경기까지 가든, 각각의 경기마다 다 이렇게 치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이명현 선수도 정말, 조금만 더, 방금 이 리플레이를 보는 장면이 살짝 비쳤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 너무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임요환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예, 정말 1, 2% 정도만 좀더 집중력을 발휘했어도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일 것 같고, 박성준 선수는 승리하긴 했지만, 이렇게 안심한다거나, 예, 뭐, 그럴 만한 심리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겨우 이겼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성준 선수가 첫 번째 경기가 끝났을 때 고개를 양옆으로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김동준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쉽게 이긴 게 아니고 정말 될 뻔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양옆으로 흔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세트에 박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명현 선수는 5주 후 정도에 있을 2라운드에 가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 전장입니다. 레오 레퀸. 예, 레오 레퀸에서 테란데 저그전은 예, 상당히 많은 경기가 있었죠. 총 59경기가 있었고 테란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정도는 거의 뭐 50대 50이라고 볼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라고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레퀴엠 맵에서의 경기 패턴을 살펴보면 일단 적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테란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센터 힘싸움, 그 이후에 뭐 뛰어 넘어가서 미네랄 멀티 지역을 뛰어 넘어가서 멀티라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빠른 멀티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역시 테란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많이 늘려요. 그런데 그 전에 앞마당 멀티를 확보하는 것을 벙커링을 통해서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앞마당 지역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뭐 빠른 탱크 조이가 한다거나, 이런 경기 패턴이 많이 있었고, 또 임요환 선수가 그런 경기 패턴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임요환 선수의 어떤 초반에 강력한 예 전략에 박성준 선수가 대응하는 예 그런 식의 경기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레오 레퀸 버전에서 임현 선수의 전적이 참 좋습니다. 대저그전 6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현 선수가 박성준 선수에게 걸수 있는 작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예,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박성준 선수는 임현 선수의 초반부터의 어떤 그 전략들, 예, 이런 것들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일단은 맞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가 조인해서 임현 선수 보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제 2세트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으로 박성준 선수가 앞서 나온 상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 지켜보고 계신데, 지금 페이스 페인팅이 되어 있죠. 홍은주 바디아트 연구소에서 많은 협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은 또 한국 마스터푸드에서 스니커즈를 제공해 주시고 있죠. 많은 분들,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스타 리그거든요. 그렇죠. 역시 올스타다운, 예, 소문난 잔치상인데 먹을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준 선수가 1세트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2세트로 끝이 날지 3세트. 잠시 얼마 후에 이제 6차 우주 뱀비시 게임 스타리그에서 펼쳐질 전장 레이더 솔트까지 가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세트 5주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1라운드 경기 중에 이제 2주차 경기가 여러분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임요환 선수와 박성준 선수. 뭔가 지금 열심히 두 선수가 경기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승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 1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오 레퀴엠에서 성적은 어떻게 될지, 예,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레오 레퀴엠 가보시죠!
2세트입니다. 먼저 1승을 기록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9시입니다. 그리고 6시에는 이명환 선수가 놓여있습니다. 이명환 선수는 보라색 테란입니다. 맵은 네오 레킹입니다. 또 경기 시작 전에 이명환 선수가 싱글 웃었던 게 이 사이언스 배틀 얘기하느라 웃었더라고요. 그 사이언스 배틀을 잃어버린 게 가장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박성준 선수는 이명환 선수에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사이언스 배틀 희생해서 스쿼 제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약간 이제 장난스럽게 말을 했구만입니다. 네. 하지만 냉정한 경기는 시작했습니다. 예. 1대0 박성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명 선수가 무릎을 꿇게 되면 네. 2라운드 가서야 이명 선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테고, 또 이명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씁쓸할 테고 이럴 테니까 정말 집중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강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죠. 네. 자. 박성준 선수 오버로도 정확하게 이명환 선수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드론 정찰을 나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박성준 선수 부지런히 자원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이 나가는데요. 이명환 선수 베럭스가 나와 있습니다. 앞마당 지역에 견제올까봐 일단 나갔다가 네 보고 예, 없으면은 예, 하나는 정찰 가고 예, 하나는 정찰 가는. 홍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허지훈 선수와 예,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에서 여기서 빠른 스포닝풀을 해가면서 저글링으로 괴롭혀주고 그 다음에 히드라 리프트 2기 바깥쪽으로 빼돌려서 러커비한테 한 이후에 이제 빈집을 들어가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한번 승리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은 박성준 선수는 멀티부터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네요. 자 이번에 이명 선수는 투베락스입니다. 드론과 마주치는 드론이 와서 베럭스 두 개라는 거 확인합니다. 네. 자, 계속 들어가는데요. 네. 자, 베럭스 타이밍 보고, 그 다음에, 대체로 좀 생각을 하겠죠. 네. 박성준 선수 앞마당 쪽에 서리, 보니폴, 그리고 익스트랙터. 이제 머리가 나와서 드론을 쫓아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많은 팬 여러분들은 붐을 죽이고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다. 요한이마 최고. 예. 이면 선수가 특히나 이 맵에서 초반 전략을 많이 걸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면 선수의 SCV 한 개 한 개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에 비추가 주목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예. 벙커입니다. 벙커. 이면 선수의 승률을 비약적으로 많이 높여줬었던 그런 어떤 그런 플레이거든요. 머리 못 들어가요. 완성입니다. 머리. 그런데 머리 못 들어가게 커버하는 플레이가 지금은. 예. 이야. 머리 두 번째 머리. 이면서 첫 번째 머리. 둘 다 HP.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돌리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박성준 선수의 드론 컨트롤이 말도 안 되게 좋은데요. 정상적으로 막았어요. 머리를 셋을 잡았습니다. 셋을. 야. 그것도 한쪽 방향에서 오는 거는 쉽게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약간 위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대각선 쪽으로. 야, 이건 다 막았어요. 야. 예. 드론도 몇 개 안 죽었죠, 지금? 한 개 다 탔나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힘만이 없어지네요. 예. 정말 박성준 선수가 좋아하시고 예. 이 박성준 선수의 어떤 스타일과 그 다음에 저그의 팬 여러분이시라면은 비립박수를 쳤을 만큼 정말 와, 이거 저그의 영러스의 훌륭한 저 짧은 순간에 또 저그이 넷에 따닥 분리해서 머리 각개 격파 공격 유닛으로 싸움을 잘해서만 치심이 아닙니다. 저그가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유닛을 다 활용하면서 경기를 지배할 줄 알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박성준 선수, 이명환 선수의 가장 승률 높은 이 맵에서의 전략이었던 벙커링을 드론으로 아래 위 왔다 갔다 이 벙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예 벙커 지어지는 거 그냥 지어져라 예 놔두고 머린들 막아내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저분이 튀어나올 때까지 잘 막았기 때문에 야야 오늘도 저분이 내려오는데 과연 선수가 머린들 파고드는 박성준. 야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힘들죠. 나가도 사실 막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노란색 점들이 계속 성장 등장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맨 나올 수 있나요? 예. 파이어맨 씨 나왔다며? 아,
돌아다니면서 병력 잡고 SCV는 없지 않습니까? SCV만 공략해내면은. 아, 머리 예. 나와요, 예. 아, 머리 나오고 공략죠. 예, 깰 수 없는 모양이지. 머리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도망대.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됐어요. 아쉬운데요. 도망대. 수비가 숫자 도망. 정유 선수의 수비가 단단한.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경기가 구동 아쉽게 되는 겁니다. 예, 머리 둘 나오고 그대로 또 밀면서 합니다. 제, 제, 경기 끝! 2대0. 와, 박성준. 임현 선수를 5분 47초 만에 2라운드에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임요한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박성준 선수에게 아마 박수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네. 정말 잘 막았죠. 이런 예. 그 임요한 선수가 뭐 자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주 보여주면서라도 효과를 봤었던 예, 그런 벙커링 플레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준 네. 선수의 플레이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율이네요. 네. 벙커는 터렛, 포톤 캐논, 성큰 콜로니와 다른 예, 방어 타워죠. 사실 공격에도 쓰이긴 합니다만 안에 유닛이 있어야 공격이 됩니다. 네. 지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여지껏 적의 의저들은 벙커가 지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뭐 벙커지는 SCV 1.4 하다가 결국에는 뭐 딱 완성되면서 머리 하나 딱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언제부턴가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머리를 잡아내는 컨트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극을 오늘 박성준 선수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벙커가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사실 지어지면 조금 당황할 수 있거든요. 머리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이쪽으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서 딱 잡아주고 그것도 또 위쪽으로 파고들 것 같으니까 위에 잡으러 갔었던 머리는 내버려두고 밑으로 와서 딱 커트해주고 네. 진로 방해 1.4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머린 저글링 좀 작습니까? 순간적으로 1.4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따다다닥 1.4 해주면서 머린 셋을 드론만으로 잡아내니까 벙커가 완성돼도 무용지물이었죠. 네. 예. 그 박성준 선수가 먼저 때리고 있던 머린이 HP가 한 칸 남았거든요. 예, 그 머린들 마저 잡겠다고 그거 신경 조금만 더 썼다가는 아래쪽으로 침투하는 머린에 의해서 벙커 구역을 내줬을 겁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참고 어느 정도만 때려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 달려드는 머리의 HP가 더 높으니까 예, 그쪽 가서 또 잡아주고 그러면서 결국 왔다 갔다 다 잡아줬으니까 예, 이런 그 임현 선수의 초반 전략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참 예, 여러모로 박성준 선수와 임현 선수의 경기는 너무너무 재밌네요. 예, 네. 오늘 박용옥 선수가 질러서 질럭 맞기도 그랬고 네. 박성준 선수가 드론으로 마무리 맞기도 그랬고, 예, 참, 역시 그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다운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머리 스쳐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 네. 마지막 경기가 짧고도 굵은 경기였던 거예요. 만약에 위쪽으로 클릭 한 번만 했으면은 졌을 수도 있어요. 예. 야, 박성준 선수 최근에 패드락 벙커링에 좀 예, 고배를 마시더니만 오늘은. 네. 갈고 닦았네요, 완전히. 예, 뭐 조금만 더 구현을 해보자면은 이 대결이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예 이번 1라운드 그러니까 스니커스 올스타 리그 1라운드에서 두 선수 간의 대결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우즈베 MC 게임 스타 리그에서 두 선수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주어진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결과 정리드립니다. 자 토너먼트 1라운드 8강 세 번째 경기였었죠. 강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와의 경기 1세트 네오레킴에서 강민 선수 승리. 2세트 레이더 설치에서 2에서 박용욱 선수가 복수. 3세트 로나더 파이널에서 강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4강의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었죠. 임요한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 1세트 러시아워 2세트 네오레킴에서 박성준 선수가 내리 승리를 거두면서 박성준 선수는 4강 진출, 임요한 선수는 2라운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결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4강의 구도도 참 재밌어집니다. 예, 4강 경기 바로 다음 주에 있을 경기인데요. 4강 경기를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강 벌써 4강에 장도했습니다. 예. 예. 있으시겠어요? 예. 홍준호 선수와 이훈정 선수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친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 역시 풍겨서 이 선수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6시 30분이 아니고 6시에 생방송으로 세종게이머들의 오픈스에서 또한 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경기 영상도 그렇습니다만 이 선수 역시 이름값만 봐서도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또한 여러분의 그런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경기들이 있죠. MBC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관련 프로그램들 예고해드립니다. 자, HIMSL 서바이버 1라운드 경기죠. 조별 풀리그 경기, A조의 한승엽 선수와 피터와의 경기, 그리고 C조의 조용근 선수와 안기호 선수와의 경기, E조의 이건준 선수와 김성기 선수와의 경기, G조의 김준영 선수와 이재양 선수와의 경기, D조의 변길섭 선수와 저거의 김정환 선수와의 경기가 앞서서 다음 주 토요일에 앞서서 수요일에 4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역시 같은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주배 6차 MBC 게임스타리그 개막전 경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죠. 1경기의 박태민 선수와 변은정 선수와의 경기가 러시아와 우주에서, 그리고 박용욱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로나더 파이널에서, 3경기 조용우 선수와 이재훈 선수의 경기가 네오레케임에서, 그리고 4경기 박성준 선수와 이묘한 선수의 경기가 오늘의 세 번째 전장으로 결정이 돼있던 레이더스 2에서 다시 경기가 있게 됩니다. 자, 한 5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묘한 선수가 그동안 또 어떠한 준비를, 또 박성준 선수가 어떠한 준비를 다시 4경기에서 맞붙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4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이고요. 자, 그 전에 바로 내일에 또 A조 경기 아마추어 게임대가 열리죠.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모두 총 4번 A조와 B조, C조, D조 4번에 걸쳐서 256강을 통해서 8명, 각 조에 2명씩 선발해서 본선 경기 올라가게 됩니다. 내일은 바로 A조 예선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경기 방식은 토너먼트, 내일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 역시 삼성동 코엑스몰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 세종 게임월드의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여러분께서 많은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선수들이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중계 방송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전실의 2호, 해설의 이승원, 김동재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정말 4강 경기 홍진호 선수, 이용경 선수, 그리고 강민 선수, 박성준 선수의 경기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